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복스 이너박스 특집. 네. 부드랩 스파클 드라이브 모드. 네. 를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 앰프 자주 사용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말하는 복스 앰프 좀 사용할 일이 좀 잘 없죠. 아무래도 적긴 좀. 하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비틀즈 때도 그랬고 더 후라든지 그렇죠 더 후 당대 앰프계 한 획을 그었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지만 지금 나오는 하이게인 앰프들이 복스에서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복스 특유의 사운드를 잘 복각한 아니면 영향을 받은 이펙터들을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네네.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부드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986년대부터 레코딩 투어 뮤지션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일렉트로닉을 제조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품들을 최고의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손으로 한 번에 하나씩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부드랩의 모든 제품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무대에서 순수하고 풍부하며 세심한 음색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드랩 이펙터 가지고 있으면 부티크였잖아요. 그렇죠. 먹어줬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부드랩 하면 그냥 파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 막 초창기 때는 페달보에 부드랩 뭐야? 언제 그렇죠. 샀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꽤 된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이펙터가 대부분 보스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브랜드가 많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졌던 이펙터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티크 이펙터들이 넘어오기 전 중간 단계쯤에 최고 사양의 이펙터였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왜냐하면 또 외국에 분명히 나왔는데 네. 지금도 사실 이제 많이 빨라졌다 해도 한 몇 템포 늦게 그쵸, 들어오는데 그쵸. 그때는 살짝은? 네. 그때는 진짜 몇 년 뒤에 그쵸.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 스파클 드라이브는 굉장히 많이 팔렸던 드라이브죠. 그렇죠. 이 스파클 드라이브는 빈티지 튜브 스크리머 808을 기초로 제작된 수많은 오버 드라이브 중 명기의 반열에 오른 페달인데 그러한 스파클 드라이브를 확장판 혹은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파클 드라이브 모드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를 네. 하였습니다. 이 오리지널 스파클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모드 스위치를 추가를 해서 기존 스파클 드라이브로 연출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톤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티지 모드에서는 클래식 튜브 사운드, 모드 1에서는 리드 톤, 모드 2에서는 중음역대를 깎아낸 리드 면주에 적합한 크런치 게인 톤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드라이브 종합 선물 세트로 돌아온 스파클 드라이브입니다. 컨트롤부부터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 9V DC 아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게인 오버드라이브의 게인을 조절합니다. 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네. 클린 원음과 오버드라이브 시그널 양을 조절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만 반대로 돌리면 클린 사운드만 네. 나오게 됩니다. 일종의 믹스 네. 노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볼륨 이펙트의 아웃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튜브 앰프를 크랭크업 시킬 정도로 충분한 볼륨량을 자랑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겠죠. 그렇죠. 모드 네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모드와 달리 예. 이렇게 딸깍딸깍 네. 돌아갑니다. 네,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빈티지 중음이 강조된 클래식 808 네. 사운드고요. 리드 두터운 저음역대와 매끄러운 고음역대가 인상적인 리드 게인톤. 네. 중음역대가 깎인 미드컷 리듬 게인톤. 마지막으로 하이게인 육중한 저음부와 날카로운 고음부가 공격적인 하이게인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사운드를 하나씩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모드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등치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생각해보면. 그리고 독특한 게 이 위가 지금 보시면 외관이 네. 뭔가 아크릴판 같은 게 덧대어져서 유리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네. 뭐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연스럽게 부스팅되는 클린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질감이 되게 없네요. 그렇죠. 2번 한번, 1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2번. 오, 그렇죠. 자, 2번 리듬. 아까가 빈티지 1, 2, 3이에요. 아. 예, 예. 다음에 3번 하이게인입니다. 네. 이게 누가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겠네요. 뭐냐면 아까 이제 제일 앞에 빈티지 모드로 했을 때 중음이 강조된 808 큐브 스크리머의 느낌이 확실히 났고요. 그렇죠. 아까 그 되게 깔끔하게 되는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투명하게. 1번 모드 리드 모드에선 두터운 저음대와 매끄러운 고음역대가 인상적인 리드 게인 톤이 났었고, 2번 중음역대가 거기 미드컷 리듬 톤이 정확하게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 게인으로 했을 때 육중한 저음부가 애드된 날카로운 고음부, 공격적인 하이 게인 톤이 정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정확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줘서 연주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인량을 한번 저희가 높여볼게요. 이렇게 게인 올려보고 이제 저기 남바별로 한번 쭉 가볼까요? 네네. 게인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클린이 같이 들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70년대인데. 와, 완전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니까. 네. 네. 다시 이제 2번. 자, 1번 리드. 네. Yeah. 네. 이 청량한 사운드도 나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스파클 드라이브로 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게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다가 게인량을 끝까지 올리고 톤을 좀 높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사운드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제서야 나왔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이펙터들이 너무 많이 앞서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모드를 돌리면서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연주를 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다지만 한 가지 모드를 정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곡 중에는 이걸 변경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뭐 빨리 이렇게 그렇죠. 뭐 해야 되는지. 아니, 뭐랄까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이
저는 참 이게 참 이 아까 이 톤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켜져 있나요? 한번 켜볼게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튜브 스크리머, 아이바네즈 튜브 스크리머를 살 거면 그 돈으로 이걸 사겠어요. 왜냐면은 그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여러 가지 사운드를 연출할 그쵸? 수 있다. 사실 장점이 있으니까. 1번으로 돌리면은 형님 말씀처럼 네. 아까 그 아이고 왜 이러니 그 튜브 스크리머 소리. 그쵸? 톤을 좀 깎으면 그러네요. 우리가 그 늘 즐겨 듣던 그 소리죠. 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총 네. 씨께서 부드랩 스파클 드라이브 모드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험버커에서 또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버더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네요. 괜찮고 여러모로 다양한 사운드를 스탠다드한 사운드지만 연출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린 건지 네. 왜냐하면은 요즘에 계속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드라이브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길을 걷겠다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익숙한 사운드를 들어서 또 기분이 좋네요. 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페달보드 위에 808을 둬야 되는 첫 번째 위치 자리가 조금 아쉽다면 좀 다양한 톤을 원하신다면 한 줄 평이 좋긴 해요. 네. 다양한 톤을 좀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이 페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한 줄 평 아까 했던 얘기로 대처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네. 왜냐면은 범람하고 있잖아요. 지금 드라이브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좀 더 유니크한 사운드를 내고 있느냐 라고 경쟁하고 있는 시기에 네.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은 그리고 뭐 이렇게 별다른 특징 없이 직접 무대에서 손으로 모드를 설정해야 되는 이펙터. 근데 분명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직관적이고 머리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딱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펙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점수를 한번 예, 드려볼게요. 네. 하나, 둘, 셋! 8.5, 7.5. 네,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제가 이 7.5점 드린 거는 사운드 부분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펙터들이 많이 네.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네,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8.5 드린 거는 약간 향수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좀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될까 동정표 주셨다는 건가요? 약간 좀 그런 건 있긴 한데 근데 소리가 나쁜 게 아닌데 형님 말씀처럼 지금 사실 범람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뭐 거의 헤일 수준으로 그쵸.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뭐 좋은 사운드 아니면은 저기 뭐 자신들이 이제 추구하는 색깔 이런 네. 것까지 다 있는 와중에 이제 그냥 다시 그냥 옛날스러움을 좀 꺼내 들고 네. 모드를 이제 네 가지를 넣어놨다 정도라서 네. 좀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근데 저는 요 강력하게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808 저는 살 바에는 예 사겠어요. 저도 네, 100% 808 사실 거면 저도 이거 삽니다. 그 하나로 울림이 굉장히 큰 네.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복스 앰프에서 영향을 받은 이펙터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